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에게 가상자산 거래와 논란, 보유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지금 탈당한 상태인데, 자,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김남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자 김남국은 자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그것 또한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 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거래한 건몇 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징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 이재명이가 김남국을 싸고 놀다가 짜고 이재명과 김남국이 짜고 탈당 쇼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서도 김남국에 대해서는 이 윤리위원회 한다 하는 그 안건도 나중에 의총을 하고 난 뒤에 결의안에서 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당할 경우에 복당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이가 김남국을 싸고 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쏟아지자 그래서 이재명까지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자 김남국에 대한 이재명이 빨리 윤리위원회 해부해라 이렇게 해부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런데 코인을 팔았다 하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자신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김남국은 자 자료를 줬다고 했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그 자료가 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가 주지 않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자료를 안 줬다며 하고 이제 김어준이가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자료가 받기 힘든 구도다. 시스템적으로 자료를 못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자가 다시 거래소에 확인해 갖고 자료를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자 김남국이 협조하면. 김남국이 협조하면 모든 자료를 다줄수 있다. 그래서 김남국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김남국을 봤다는 제보자의 사진을 배성희 변호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배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 속 김남국은 보좌관과 함께 차량 트렁크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은 캐주얼한 베이지색 점프에 운동화를 신은 등 아주 편안한 복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의 옷차림으로 봐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도 거기 가서 무슨 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까? 그래서 어디 가서 대책회의를 하러 가려고 지금, 지방으로 가서 본인과 관련해서 이 혐의 관련해서 검찰 수사 등등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남국 의혹을 조사했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도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진상조사는 김남국이 지난 11일 스스로 요청을 했는데, 자, 이를 받아들인 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11일날, 자, 김남국에게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 자료와 협조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도 여기 그 윤리감찰단에 전화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압수수색 등 해서 이 검찰 수사에 방어권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감찰단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협의나 어떠한 상의도 없이 탈당을 해버리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김어준 방송에 가서 자기 편할 대로 이야기를 다 해놔놓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다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바로 윤리감찰단에 전화해서 자 이렇게 공동 대응하다시피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도와달라 하는 식의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하더라도 김남국이가 먼저 한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남국에게 항상 먼저 연락을 취한 것도 진상조사단이라고 합니다. 진상조사단 단의 팀장이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인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압수수색 등의 본인의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김남국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지속해서 연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남국에 대한 불만도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 무슨 심판론이나 진상조사단에서 김남국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김남국인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김남국에 대한 찰당이 아니라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김남국, 그 앞에는 송영길, 또 이재명, 그리고 쭉 이어지고 있는 이 돈 사건, 코인, 돈, 뭐 이런 돈봉투,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총선은 폭망할 것 같다. 빨리 김남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공멸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미적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신임 받으라, 또는 사퇴하라,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다.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남국은 탈당 전에 가상화폐 매각 공고를 받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병기 부총장은 김남국이 보유한 코인 전량 매각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김남국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에 뭐 이 진상조사단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김남국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알면 얼마나 알겠나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남국의 수준은 타짜 수준이다. 김남국은 전문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업이고 투기가 전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거래 행태가 이상하고 과감하고 그리고 막 질러대는 그런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남국은 지금 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게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제3의 장소에 가서 관련된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닐까? 도망갈 것 같지는 않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평 휴게소에서 김남국의 이런 차량도 본인도 딱 포착이 됐습니다. 자, 늘 직무유기하고 놀러 다니냐 이러면서 저수지 가는 건가? 저수지 가는 건가? 그런 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저런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국가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데 자, 이렇게 보면 김남국 사태로 온 국민이 말하자면 부글부글 떨고 있고 끓고 있고 열폭이하고 있는데 김남국은 아주 스포티한 차림으로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걸 보면 어디 놀러 가는가? 입 맞추러 가는가? 수사에 대비하러 가는가? 증거 인멸하러 가는가? 여러 의문이 남는 김남국의 행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